풀리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7년이나 더 걸려 11년 만에 다만 출입구가 다리하느라 관광객이 몰리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에 강원도청 직원과 직접 참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행태를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됐습니다. 무역국들 끝에 공사를 완료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앞으로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늘 부산이 거셀수록 시장에 자라. 깨끗. 애기궁에서 있던 코아의 크리스마스트리 묶었습니다. 다섯 개 주제를 가진 평화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을 경계 예정입니다. 코아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세차별 기술을 분명 못해야 합니다.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반의 정치 논산 인정방식이 포스트 대선 정국을 집어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당선인 TV정까지 집무실을 옮기는 건 우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위기가 진행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보에 조그만 예아야야야 뜰라 그러지 뜰라 그러지 실무 한동안 통일부에서 업무를 보며 이전을 준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친구 권력의 특물로 느낀 도시는 인사권 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로 옮겨가지며 정치권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발생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안보 협력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정치권 메시지는 여전히 집무실 이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까지 하고 나서 상황이 있었다면 당연히 많은 팀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송은 위험해 오히려 더 국방부 청사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안보 있어서 더 확실하고 안보 강국으로 밖으로 나와 영리 믿고 선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야 집무실 이전 플랫폼에 갇힌 정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대한 2차 추경 안녕 악수 5월 지방선거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을 또 해줘 아니야 민생 논의를 뒤쪽으로 밀어둔 만큼 정부 이양기 물지마 사랑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에 맞아 상습적으로 고발을 일삼아왔고 이번엔 대륙간 탄도